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제가 이제 구운 시대에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제가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아니면 타노스님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예언가처럼 예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풍수라는 것은 자연과학이고 지질학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리학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발생했던 지구적인 현상들이 과거에도 일어났다고 하면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고는 좀 다르다. 물론 이제 풍수에 대해서 미신 아닌가 아직도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수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봤을 때 풍수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풍수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뭐 묘자리라든지 그러니까 명당 개념이죠. 묘자리나 아니면 터, 집, 부동산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두 번째로는 어떤 기운 또 운기의 변화 이 부분도 풍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역사도 반복되고 돌고 돈다고 했듯이 이런 기운, 운기 변화도 계속 돌고 돕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명당으로 결정된 그런 자리는 계속해서 영원히 명당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명당을 한번 정하면 계속해서 그 자리가 개운 발복돼서 좋은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의 흐름은 계속 변하고 또 지구 자체의 기운도 변합니다. 그럼 지구 자체의 기운이 왜 변하느냐? 그것은 우리 지구가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과학적인 개념까지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잘 모르시겠는데, 지구는 우리 태양계 8개 행성 중에서 사실은 작은 행성입니다. 물론 화성이나 금성, 수성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구 자체라는 그렇게 큰 행성이 아니에요. 태양에 비교하면 태양이 부피가 지구보다도 무려 130만 배가 크고요. 목성 같은 경우는 지구 질량이 거의 300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지구가 결국 우리 이 운하계 자체에서 특히 태양계에서 태양이나 목성, 토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20년마다 그래서 운의 흐름이 기운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뭐 풍수가 땅이 한번 정해져 있으면 영원히 뭐 그게 변하냐 기운이 왜 변하냐 이제 잘 모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가 우리 지구 자체도 자전을 하면서 또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전을 할때 토성이나 목성 자체는 공전 주기가 달라요. 토성은 거의 30년이고 목성은 12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면서 지구하고 전체 태양계 행성들이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20년마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 자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운이 변하고 축도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지구 축도 보통 우리가 이제 23. 지구 축이 5도 이렇게 해서 기울어졌다고 하는데 원래 21.5도에서 20 4.5도까지 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합니다. 물론 이제 뭐 증산도라든지 기타 다른 뭐 종교에서는 정력이 와서 지구축이 바로 선다. 그러니까 지구축이 바로 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구가 이렇게 회전축이 이렇게 돼서 기울어졌는데 23.5도 기울어졌는데 만약 이거 똑바로 이게 이제 정력이라고 거기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되면 지구가 자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뭐 이렇게 팽이 돌듯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지구가 멸망이 되겠지만 이런 일이 글쎄요 뭐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벌어질지 언제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 일단은 지구 자체 재난과 기후 변화 이런 쪽에 대해서 구운 시대에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재난이나 기후 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꼭뭐 구운 시대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구운 시대에 특별하게 발생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후는 변하는데
이 기운이 변하는데 이게 20년마다 변하고 9번 바뀌어서 총 180년마다 변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180년 전 이때쯤에 구운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요즘 여러분 뉴스 들으시면, 아니 뉴스를 이제 보시고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태양풍이 얼마 전에 발생을 했죠. 태양풍이 발생을 해서 지구에 이제 전체적으로 오로라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원래 이 오로라는 주로 극지방에서 발생을 하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지역에서 얼마 전에 오로라가 관측이 됐습니다. 원래 오로라는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캐나다, 미국 북부, 뭐 러시아 극지방 이런 쪽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오로라는 뭐냐? 태양에서 태양풍 플레어를 발생을 합니다. 플레어를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지구로 돌아 날아오는데, 그 속도가 초속이 무려 뭐 400km에서 700km를 엄청난 속도로 지구 쪽으로 날아오면 지구 자기장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 인간은 멸망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 그 인류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지리학자들 뭐 이런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지구가 멸망한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 태양풍이 엄청난 태양풍이 발생을 해서 지구 자체에 이제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 갖고 지구가 이제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영화에서도 이걸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지구가 수십억 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불과 현생 인류 따지면 뭐 10만 년, 20만 년도 안 되잖아요. 물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따지면 수백만 년이 되지만 그거는 뭐 유인원에 가깝기 때문에 현생 인류라 볼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장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 지구에서 공기 이 분자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태양풍이 이 지구 자기장과 부딪혀서 발생하는 게 오로라인데, 색깔이 뭐 분홍색부터 청색, 푸른색 어마하게 이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자기장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망하는데, 그런데 요즘도 이게 보통 11년 주기로 태양 흑점이 폭발하는데, 극대기에는 태양 흑점이 훨씬 더 많으면서 훨씬 더 강력한 폭풍, 이제 여기서 폭풍은 태양풍입니다.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게 구운 시대에 요 며칠 전에도 일어났지만 앞으로 또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갈 거고, 모르시는 분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풍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풍수 구운 시대에 발생한 이 태양풍이 엄청난,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1859년. 그래서 따로 이제 캐링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캐링턴이라는 것은 캐링턴 사건. 이것은 이제 영국의 리차드 크리스토퍼 캐링턴이라는 천문학자가 이 태양을 관측을 하다가 태양 흑점 이런 게 폭발하는 것을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불과 17일 정도, 아니 17시간 만에 지구에 엄청난, 이때 1859년에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도 관측이 됐지만, 이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폭풍이 발생을 해서 적도 지방에서도 이것을 오로라를 발견할 정도로. 그런데 이때는 가 전보, 여러분들 아시죠? 전보. 전보하고 전기가 바로 이 구운 시대에, 바로 이게 이제 발명이죠? 개발이 아니고. 발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운 시대, 불의 시대, 화해 시대에서 이 전보 전기도 발명이 된 거예요. 결국 이게 불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런가?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구운은 불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때 캐링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때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뭐 지금처럼 IT, 전기, 전자, 뭐 인터넷 이런 게 발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 전보 이런 쪽에만 영향을 끼치고, 실제로 뭐 이제 콜로라도 지방 같은 거 산맥에서는 뭐 대낮처럼 밝게 뭐 이제 오로라가 생기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이때는 피해가
적었어요. 왜 전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때는 전기를 쓰지 않았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적었는데 지금 바로 2024년부터 43년의 구운 시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시대고 그리고 전기차, 전기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기 수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이런 강력한 캐링턴 사건처럼 그런 강력한 태양풍이 또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게 인터넷이라든지 전선 또 컴퓨터 모든 게다 이렇게 연결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이때처럼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 전산이 마비가 올 겁니다. 전기도 나갈 것이고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포스코 옛날에 고루가 전기가 나가고 물난리 나갔고 또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반도체 공장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IT 이제 뭐 센터 이렇게 보면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나가게 돼서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게 다 소실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탈 수도 있고, 또 비행기 같은 경우 날아가는데 GPS가 교란이 돼서 안 되고, 또 인공위성도 역시 이게 교란돼가지고 강력한 인공위성도 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인공위성은 대기권 밖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구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한 나라만 해도 수천조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히 위도가 조금 낮아서 왜냐하면 극지방 이후에서 이렇게 주로 발생을 하지만 그런데 이런 캐링턴 사건 1859년에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기운이 풍수 구운 시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24년에 벌써 오로라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 하나가 풍수 구운 시대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기운의 변화가 또 어떤 기운도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도 심각한 뭐이 재난 특히 비가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라든지 아니면 뜨겁게 더위가 뭐 태국 같은 경우 50도가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최근에 그런 기후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물론 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그렇게 돼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지구 자체, 우리 태양계에 있는 지구 자체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인간이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태양 흑점이 폭발을 해가지고 태양풍이 발생해서 지구에 영향을 미친 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막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가 관측을 해서 보통 이제 11년 단위에서 한 번씩 발생하고 크게는 뭐 21년 단위로 이렇게 발생한다고 나와 있지만 그게 꼭 항상 그 주기가 똑같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풍수 구운 시대, 불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기운이 훨씬 더 강력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풍수 구운 시대 앞으로 발생할 일 가능성이 높은 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또 하나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